봉구르. 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전에 메추리알, 그 다음에 계란, 뭐 이런 거 부화시키는 걸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바로 타조알. 안녕. 타조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타조알을 사러 왔습니다. 자, 그냥 사면은 무정란, 유정란 구분이 안 가고 조금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타조 농장에 와서 타조알을 사러 왔습니다. 아, 안녕. 진짜 커요. 근데 혹시 몰라가지고 지금 위협하는 소리를 내는데 좀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아, 여기 따라와. 왜? 짜란. 자, 여러분들. 자, 타조알을, 이야. 타조알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왔습니다. 이야. 우와. 야, 한 손으로 안 잡혀. 이야. 우와. 오, 야. 우야. 우와. 자, 여러분들, 우선은 타조알 사왔는데, 와, 진짜 무겁네요. 이야. 와, 우선은 제가 잘 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타조알이 이제 부화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자, 여기 타조 농장에서도 사장님께서, 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한테 그러셨는데, 우선은 무게는 우선 굉장히 좋고, 껍질도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게 뭔가 느낌은 좋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트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매한 바로 인큐베이터인데요. 우리 타조알을 위해서 인큐베이터를 구매했습니다. 자, 우선 이번 우리 타조알 친구에게 잘 세팅을 해줄게요. 제가 사실 미리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거를 39도로 맞추면 한 37도 정도 맞더라고요. 현재 36도고요. 아까 껐다 켰다 했는데, 자, 우선 설정 온도를 40도까지 해놓으면 37, 8도 정도로 설정이 돼요. 온도는 37.5도, 37도에서 38도 사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도 같은 경우는 20에서 25%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자, 우선은 공간은 충분히 넓고요. 자, 여기 안에다가 타조알을 넣어놓고요. 어우, 좋죠. 공간 좋죠. 자, 우선은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여기다가 물 먹는 하마를 하나 넣어놓을 예정이에요. 여기 사육장 안에 온도가 지금 굉장히 높을 거예요. 최소 50에서 60%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물 먹는 하마를 여기다 넣어놓고 또 한번 습도를 재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조알을 약 3시간이나 2시간에 한번 정도씩 전란을 해줘야 돼요. 전란은 뭐 90도에서 180도 정도로 조금씩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해줘야 되고, 얘네들은 이 온도에서 40일에서 적게는 40일에서 길게는 45일 정도 소요돼야 부화를 한다고 합니다. 한번 지금 알 안에 상태가 어떤지 플래시를 통해서 한번 전란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전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근데 며칠이 지나고 하면은 이제 뭐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현 상황은 이래요. 이제 제습제를 하나 사왔고요. 지금 날이 굉장히 후덕지근하기 때문에 꼭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넣어놓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메추리알 같은 경우에는 무정란을 사와서 하기 때문에 부화를 하지 않았고요. 저번에 올골계는 한번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작 인큐로 제가 직접 만든 인큐베이터를 했는데, 타조알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어렵사리 구해와서 합니다. 부화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화를 하면 한 보름 정도나 한 달 정도 제가 보살펴 주다가 타조 농장에 다시 줄 예정입니다. 자, 우리 고나도, 고나야, 이게 부화하면 동생이 생기는데, 어쨌든 간에 그 동생은 나중에 타조 농장에 다시 데려다 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꼭 부화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아, 제발 부화하자. 아, 37도까지 올라가야 돼. 자, 좋아요.